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소동, 그래야 바울이 이제 천부장의 도움에 힘입어 안디옥 요새에 피신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피신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것은 11절과 12절의 그 차이인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11절에는 그날 밤에, 그 소란이 일어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에 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인데,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인하여 로마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로마 제국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바울을 통하여 행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아주 무섭게 방해를 합니다. 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사단의 세력은 그것을 막고자 온갖 세력을 다 동원해서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저지하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나타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 바울을 죽이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죽임으로 인하여 살인죄를 뒤집어 쓸 수도, 살인죄로 인하여 그들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뭐길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단 종파의 하나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이 그런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그냥 살려두었다간 로마 제국 전체가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어떻게든 바울에 가는 그 행보를 막으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여 명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이렇게 사단도 아주 극렬하게 일합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요즘은 이제 보기 힘들데, 예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 한국에서 이 택시나 버스를 타면 그 기사 앞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붙여놨는데,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우러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도 무사히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 사진이 뭐 택시기사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오늘 하루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무사한 삶을 살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 메인바 되어 성령님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 그가 로마를 향하게 되고 그 로마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사단은 방해하려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도 꾸민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실천하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 오늘 하루도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도 지키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엄청난 음모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사명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불어오는 온갖 잡스러운 소리들, 온갖 시험과 유혹들, 온갖 박해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주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의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뭘 부탁합니까?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도록 어떻게 공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재심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이 찾아간 사람들은요. 공회를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 공회의 한 일원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만 찾아갑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전날에 보았죠.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던진 명제 때문에 부활에 대한 명제 때문에 서로 다투었고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는 바울을 두둔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40여 명은 바리새인들은 제외해놓고 사두개인들에게만 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하는 아주 이 간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사단이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영의 존재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부인했고 천사의 존재를 부인했고 부활을 부인했고 영생을 부인했고 천국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들은 시험할 순 있을지라도 사단이 여러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하다면 안타깝게도 사단은 무지한 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16절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라 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이제 그 사단의 간교를 하나님이 아시고 한 사람을 탁 택합니다. 그게 바울의 생질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질, 곧 누이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누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지 아니면 이 생질만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생질은 누이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누이의 아들이 아들이 이 40여 명의 계획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로하여금 이 사단의 계략을 알아채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건요, 사단이 아무리 각종 음모와 술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일을 끌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야 생질이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또한 지혜를 구하여 이 천부장에게 직접 말할 것을 권합니다. 23절을 봅니다. 21절을 봅니다. 21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죠. 먹지도 마시지 않냐고 맹세했다. 이 당시에요. 그러면 이때 40여 명의 사람들은 그 이후로 바울이 이들에게 잡혀서 죽지 않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여기 말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3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뭐 길어야 7일이면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죽었을 텐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맹세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그 규율 가운데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될 네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내가 맹세했다. 또 과장된 이야기 때문에 내가 맹세했다. 또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해서 맹세했다. 또 억압된 분위기 가운데 맹세했다라는 이유라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이 40여 명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사실 목숨을 걸었다라고 허풍을 떨고 있었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이 자체가 그들의 허풍이었다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 소문꾼들, 이 소문꾼들이 다 이런 겁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런 소문꾼들이 잘 쓰는 말이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거 봐. 그렇게 될 거야.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런 말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 손에 장을 지지지라고 한 사람들, 그가 전한 말이 헛소문이었고 거짓이었을 때 손에 장 지진 사람들 보셨습니까? 말은 그렇게 수없이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손에 장을 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이고 세상 사람들의 그 이 처세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이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인 시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처럼, 이 40여 명처럼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다라는 식은 사단이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 빨리 알아채라, 빨리 알아들어라. 그들의 말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빨리 깨달으라. 그러나 너의 입을 통하여 얘기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듣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진리인지 여부도 분별치 않고 그냥 전달해버리는 거예요. 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직 진리를 위하여만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40여 명처럼 거짓 맹세를 일삼는 자가 아니라 이 40여 명처럼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시다,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것을 위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3절 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리아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기를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건드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한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백부장이 그 간계를 듣고 행동을 하는데 밤 제4시에 아주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제3시에, 이게 밤 제3시 이 말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밤 9시 그 유대인 이 시대에 밤 9시면 굉장히 늦은 밤입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런 밤이죠. 그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이제 바울을 보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내는 그 행렬이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무려 470명. 어마어마한,
470명, 그것도 기마병까지요. 기마병 70명까지. 이 470명으로 이 바울을 호위하고 간, 호위하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아무리 그 40여 명을 통해서 바울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면, 하셨기에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로 호위병 삼게 하신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간다면 이렇게 군병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자주 하는 기도가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이기도 하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미가엘 대천군이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돕기 위하여 하늘의 군대를 끌고 오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을 호위했던 470명의 군대가 그를 인도하여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셔, 우리의 삶도 천군 천사와 더불어 주님이 계획하신 곳까지 함께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천군 천사와 더불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이 천부장이 이제 편지를 써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렉스 각하, 벨렉스 총독에게, 이 벨렉스가 이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 관저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면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아라는 이 백인 천부장이 이 벨렉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실과 조금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건들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요. 폭동이 일어나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폭동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을 매질하는 걸 보고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 원래 진리는 데리고 와서 이 요새에 들어와서 결박하고 때리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이게 뭔 일이냐, 나 로마 시민이다,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싹 순서를 바꾼 겁니다. 천부장이 자기 실수를 바꾸고 오히려 그 실수를 자기를 오히려 더 높이는,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술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부장은 하나님에 의하여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돕는 자로 택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택함 받아서 자기가 쓰임 받는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택함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넌 크리스찬이 택함받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하는 것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넌 크리스찬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에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도 있고, 토네이도가 왔을 때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세계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돕는 선한 행렬 가운데에 불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좋은 일을 교회에서 합니까? 그럼 나도 돕지요 라고 동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들, 신앙 없이 동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자기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적이 드러난다. 나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 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공적이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31절 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 이 가이사랴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아, 물론 이 가이사랴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배를 타기 위해서 들렸던 곳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헤롯의 성 헤롯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헤롯 궁에 있으면서 이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얼마를 머물냐면 약 2년 정도를 머무릅니다.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바울은 세 명의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곳에서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당시의 고관 대작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보내어 2년 동안 수인의 삶으로 감옥에서 지내지만 그가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정을 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40인처럼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바울의 행보 가운데에 군대가 붙어서 그를 보호한 것처럼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명하신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천군 천사가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례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